자, 김영철의 방안을 막기 위해서 천안함 유족들도 통일대교로 달려갔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영철의 처벌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안을 막기 위해 통일대교에 모인 천안함 유족들. 김영철은 유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지만 김 부위원장 일행이 통일대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우회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통일대교에 다녀온 천안함 유족들은 청와대 앞 분수대로 자리를 옮겨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며 청와대 진입도 시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세월호보다도 못하냐고 세월호보다도 못하냐. 유족들은 분수대 앞에서 경찰의 저지에 가로막히면서 10여 분간 대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나와 항의 서한을 전달받은 뒤에야 발길을 돌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는 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사육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자식 갖다 그렇게 버려놓고. 아이고, 지가 못 나가지고.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영철의 박남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북한의 술책이라며 국군 장병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